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진한 이 소녀는 커서 사랑의 방랑자가 됩니다. 사랑은 왜죠? 자연산 돌출 입을 자랑하던 이 소녀는 나중에 커서 노래 잘하는 MC가 됩니다. 원래 건방 좋던 이 소녀는 건방 떨다가 바로 반성하는 개코 원숭이가 됩니다. 반성하는 개코 원숭이. 죄송한 동사. 이거 안 한다며. 제일 많이 요즘에. 내가 언제 안 한다 그랬어. 네. 엄친아였던 이 미소녀는 커서 MD 아니야 MD? 아니 아이돌계의 김구라 아구라가 됩니다. 이게 뭐야? 턱이 요즘에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렇듯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재미난 인생 오늘 밤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자 우리는 고품격 한치 앞도 모르는 방송 트렌드 TV 라디오 자 저희들은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오늘 나올 분들의 어린 시절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 대단하면 뭐해? 지금 우리가 한 수인데. 아, 오늘 말이죠. 기현 씨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나올 분들을. 이분들 경력을 합치면 무려 78년. 와, 이순재 선생님급. 네, 먼저 데뷔 32년 차. 와. 아역계 증조할아버지 이민호. 와 웬만한 술보다 술도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네. 상사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분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분명히 홍경민보다 유명했는데 어느새 홍경민보다 키도 밀리고 인지도도 밀린 데뷔 25년산 홍경 인. 야, 25년 살이요. 홍경래난보다 유명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그냥 홍경 사람. 네. 홍경 사람. 나 지금 너 왜니? 나 그런 걸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자, 이게 언제쯤 보내시겠습니까? 요즘에 이거 유행하면 놀림받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데뷔 21년 산 김정현 씨. 네. 반갑습니다. 대선배님 분입니다. 세 분과 함께. 네. 오늘 방송 이 세 분 들어올 때 국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배우고 했다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국장님 조현수 때문에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네. 자 이민우 씨는 경력만 봐서는 이거 뭐 디너쇼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데뷔가 80년. 1980년. 예. 네. 5살 때. 와. 제가 5학년 때인데 5학년. 어 그래요? 전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 홍경희 씨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아, 저 집에 있었고요. 아, 계속 꾸준히 뭐 일은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영화 하나 끝내고 네. 그렇게 남모르게 일을 하시려고. 아, 뭐 선행은 아닙니다. 김정희 씨는 뭐 저한테 뭐 감사 인사 아, 할 게 예. 있다고 네네. 그랬는데 뭐죠? 저도 국진영 길을 한참 갔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국진영 오래 갔던 골프. 길. 아, 그렇죠? 아, 그거 아니죠? 사장만 해도 그거 아니에요. 골프의 길을 오래 가셨잖아요. 저도 3년, 4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진영이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뭐 이번에도 탈락, 이번에도 탈락. 4전 5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10전 11기. 예, 예. 저도 그때 한 3번 정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아, 근데 제가 엄청나게 말렸거든요. 예. 자주 연락하고 볼 때라. 그리고 저는 선수 출신이에요. 아, 죽어도 안 되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네. 고집 엄청 세요.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딱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약간 미쳐있으니까. 네. 근데 김정현 씨는 제가 인터넷에서 골프에 대한 거를 좀 검색해보니까 네. 근데 아이언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네. 그러면서 싱글 골퍼인 김정현 씨는 1년에 아이언을 6번 이나 바꾸시던데. 얘를 얘기하면요. 잘못된 얘, 잘못된 얘. 절대 그러지 말라고. 김창현. 아이언맨인데 아이언맨. 아이언맨 6인데. 출연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학교 스타 특집? 아니 그럼 이종석이나 김우빈 같은 핫한 친구들이 나와야지. 김정현, 홍경인? 에이 퇴퇴퇴. 얘가 그랬다고? 얘가요? 어디 계세요? 설마. 진짜예요? 아, 이건 진짜라면 얘기 좀 해요. 이런 줄도 모르고 네. 김정현 씨랑 홍경민 씨는 같이 나온다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네. 아니, 잠도 못 잤어요. 네. 설레어서. 오랜만에 얘네 나와서. 이상인가요? 네. 제가 지금 네. 과장한 건 있고 솔직히 언급하셨습니까? 이종석, 김우빈. 아 전달받기를 네. 이종석 씨하고 김정현 씨하고 저라고.
이거 뭐야? 이종석 씨가 홍경인으로 대체. 홍경 씨 연락 언제 왔어요?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땡수 보니까 홍경 씨 연락 언제 왔어요? 이정이 빠르네. 최근에 온 거예요? 최근에 왔지. 뭐 한 달 전이라고 그러길래 네. 어, 난 되게 얼마 전에 받은 거 같아요. 아 저도 나름 되게 그 예능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정말 예. 사실 안 불러줘서가 아니라 예. 제가 안 하는 게 되게 커요 예. 근데 민우하고 정연이하고 같이 나온다니까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나가야겠다 했는데 있다고? 저도 사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뭐라고 들으셨어요? 뭐 학교에 나오는 그 잘 나가는 친구 세대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옛날에 학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도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럴 듯하네요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홍경희 씨가 나온대요 아, 그 기획 안타깝네 이게 네. 왜 모르겠어요 네. 작가분도 어떻게 된 거예요? 홍경희 씨 덕분에 네. 친구 특집 하려다가 왕년의 학교 특집 네. 왕년 맞다 맞다 마흔 안 된 분들하고 왕년 특집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학교를 주름 잡다가 이제 그 눈가에 주름이 잡힌 원주 학교 스타니까 함께하는 라디오 스타. 학교 서열부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동갑이죠? 세 분 다. 네. 예. 네. 경력은 차이가 난단 말이죠. 먼저 이민우 씨, 김정현 씨 정리 들어갑니다. 네. 언제부터 서로 불편해질 겁니까? 아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지금 얼굴 좀 보면서 얘기 좀 하세요. 눈을 안 봐요. 눈을. 아 근데 왜 안 봐요? 아, 아유 어려워요. 친구들도 어려워요. 김정현 씨가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어. 민우는 친구들이 어려서 함부로 못 네. 쳐다보는 도덕 선생님. 어, 아, 약간 이런. 맞아요. 어, 지금도 못 쳐다본단 말이죠. 못 쳐다본다니까. 아, 예.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가 봐요. 경력을 계속 밀어야 해요. 경력으로. 경력은 어디 가서 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네. 그런 네. 그런 이미지로 좀 들었어요. 예. 맞죠, 맞죠. 제가 그때도 카스트라 들어갈 때도 지성 씨라고 있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데뷔작이었어요. 신인으로서 굉장히 어렵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연기 경력이 20년이었으니까. 네, 그때도 네, 10년 전. 10년 전에 네. 20년.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하늘 같은 선배죠. 근데 같은 구학번 동기고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나는 편하게 야 정연아. 민우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어. 고민을 막 토론을 해요. 네. 저는 친하니까. 아, 민우랑 친하니까 부럽다. 네. 근데 지금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지금 계속 부러워요? 제가 나를 보면서 계속. 정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우도 그렇고 불편한 동생들이거든요. 저희는 약간. 아, 그렇죠. 엄청 오래됐으니까. 어, 선배니까. 아. 막대하긴 좀 뭐하고 막대 그렇다고 동생이긴 선배고. 동생인데 네. 그중에 저희가 불편해하는 친구예요. 그중에 선배들에서도 왕좋아 우리끼리 보자 왕다 왕 정말 그들만의 리그 자 그러면 선배들이 볼 때도 이민우 씨를 선배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 아, 그럼요 함부로 네. 말 못 걸어요 어, 그래요? 네. 어디 선까지 함부로 말을 못 거나요? 최수종 선배 선 그 정도 60년대 초반 네. 뭐, 예. 그 경력으로 보면 네. 수정이 형보다 민우 씨가 더 오래됐으니까 민우 씨가 좀 이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신지 정말로 즐기지는 않고요 정말 즐기지는 않아요 일단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아 근데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 어, 불편하대요 아, 어. 바른 게 좋고 막 이런 바르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도 술 엄청 먹고요. 예. 어느 순간 지나면은 같이 1대1로 술 마시고 놀고 다 해요. 예. 지금 지성 씨는 오히려 또 화나네. 김정현 씨보다 지성 씨가 저한테 연락 더 자주 와요. 아. 예. 지금 약간 배신감 느낌 지성 씨에게 배신감 느낌 표정인데요? 약간 얘가 이렇게 30년을 넘게 연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나가는 친구로 들어가면 연락을 약간 삐진 것 같아 예. 어,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김정현과 이민우는 친구가 됐습니까? 야, 그러게요 95년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어떻게 얼굴을 알려지게 됐는데 그전부터는 뭐 엑스트라도 하고 단역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이민우 씨는 아역부터 잘 나갔던 친구라 얘는 그냥 데뷔할 때부터 잘 나갔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역계에선 아니요. 저도 되게 서러웠어요. 아닌가? 왜냐하면 미안한데 말 끊어서 이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말 끊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들어야죠. 죄송합니다. 저랑 동갑인데 저보다 데뷔 선배예요. 제 본명이 이동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종민, 이동민 비슷하잖아요. 네.
제 개런티가 다 그 친구한테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죠. 근데 3년 얘기가, 그랬어. 이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10대 때도 아닐 거예요. 5살 때. 그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5살의 선배는 3살 때 데뷔한 친구. 3살 때 데뷔한 친구. 그 친구 앞에서 함부로 쭈쭈마 못 먹을 때. 저 돌아서서 먹고. 그럼 이종민이라는 친구는 몇 살 때 데뷔한 거예요, 그분은? 3살이 4살 때 데뷔했어요. 그때 2년 차이면 인생의 반을 완전히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아 그래서요 이제 엑스트라 같은 거 나갈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 뭐 용인 민속촌에 촬영을 왔었나 봐요. 이제 도련님 복장하고 부럽더라고요. 아 나는 버스 타고 그때 다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네. 매니저도 거의 없었죠. 이 친구는 엄마를 차를 타고 왔나 아무튼 네, 되게 부러웠어요. 나도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때 다 버스 타고 다녔는데. 아 그랬나? 대충 이렇게 가지 말라. 근데요. 정연의 시각을 봅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민호처럼 돼야지. 아역이었었으니까 그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막 이때. 너 나랑 거기서 1대1 족구한 거 기억나냐? 민속촌에서. 아 나지. 만강인가 뭐. 만강인가 드라마. 굉장히 어려운 사람하고 족구를 했네요. 네 둘이. 그때 곧 주차장이었어요. 얘를 처음 본 것도 주차장이었고 그때 자신 있게 다가갔죠. 어 민호야 안녕. 어 그때 나 정현이 아 그 모래시계가 나온 이유니까 알겠지. 나도 그래도 예. 민호 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중학교 때 같이 드라마를 했어요. 아 이민호의 기억도 다릅니다. 1월이란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내가 기억나는 게 나 단역 때 맞다. 청자켓 입고 자기 민호가 이러니까 어지러워. 민호는 이미 정현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아니 친구였어요. 같이 드라마를 한 3주 찍었어요. 네. 제가 얼마나 불편합니다. 친구라고 생각을 못했겠어요. 뭔 소리야. 같이 밥도 먹었는데. 아 맞다 이거. 그러니까 같이 버스 타고 가서. 이제 본다. KBS 수학대장 같이 가고 그랬어. 맞다. 단역이었었어요 제가. 일제시대 교복 입고. 맞아. 그때 그게. 그때 고증 자체가 수준이 다르네 고증이. 다섯 살 때 바우처를 기억하는 사람. 다섯 살 때 2년 선배를 기억하는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해. 다섯 살 때 2년 선배. 유치원 2년 선배 기억나? 기억 못한다고. 세 살 짜리 이종민 선배가 있었는 지금 잘못된 게 또 만강 때는 이미 친구였었고 그때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 친구 매니저도 있나 그래서 같이 족구를 했어요. 1대1 족구도 하다가. 근데 그전에 뭐가 있었냐면 MBC의 일밤 3대3 사랑의 짝대기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 여자분들 그 카페 같은데 홍대. 저기 저 혹시 순간 기억 능력자세요? 근데 기억력이 대단하네. 이렇게 기억력이 저렇게 어렵지. 저는 기억나요. 이렇게 다 기억하니까 어렵지. 야. 죄송한데 사랑의 짝대기에서 누가 가장 표가 많았나요? 그때 김정현 씨였을걸요? 아, 좋아, 그것도 좋아해요? 이제 와서. 김정현 씨의 첫인상은 당시 어떠셨어요? 그 중학교 때 기억이었는데요. 야, 중학교 때 기억하는 거야. 야, 기억, 왠지 확실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1월 때.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중3 11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때 이의정 씨가 여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했는데 이의정 씨가 고1이었고요. 제가 중3이었어요. 그래, 이의정 씨가 한 살 이잖아요. 한 살 이잖아요. 허수예요, 허수예요. 자, 김경. 아마 잘못됐다면 중3에서 고1을 넘어가는, 왜냐면 1월이 그 정말 겨울에 했거든요. 12월인가 시작을 했어요. 맞아. 처음에 보자마자 김정현의 기억을 교정해 주고 말썽은 무조건 지겠다 이렇게. 네, 처음에 보자마자 악수하자 그랬어요. 그 얘기까지. 네, 청자켓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아래도 청바지. 야 옷까지 깔맞았구나. 네. 청청. 야 청청을 하셨네. 청청 맞나요? 아니 근데 사실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너보다 정현이가 연기 100배 잘해 그랬어요. 어르신. 아 진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근데 은근히 기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지금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목 만지는 거 기분 좋을 때 만지는 거. 아니 대선배보다 연기를 잘한다는 네. 그런 칭찬을. 아, 근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자극 받지 않나요? 그럼요. 아 그리고 되게 창피하고 자신 있고. 예. 그리고 되게 당당했어요. 정말 기억나는 게 촬영장에서 신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주눅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NG도 한 번 안 내고. 그래요? 네. 압력이 있는 스타일이구나. 아, 그게 처음. 그게 1월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엑스트라였지만 당당하게 인사를 했거든요. 약간 자기 미화로 고쳐를 올린다. 나는 엑스트라였지만 당당하게 주연입니다. 그 당시에도 당당했다. 이민우한테 말 걸었다. 네, 당당하게. 당당하게.